비기닝 펑셔널 프로그래밍, 펑셔널 자바스크립트죠. 비기닝 비기닝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Git에 있어요. Git에다가 Git 소스 코드. 요거 인터넷 웹에서 그냥 구글링 하시면은 바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이 여기서는 안 뜨는군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래서 구글 비기닝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 하시면은 GitHub에 여기 있죠. GitHub에 AFS 비근 BEG 배그돼 있네요. 배그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학습하는데 필요한 소스 코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습하는 책이 책이잖아요. 여기서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할 때 같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작성을 같이 할 거예요. 네, 제가 작성하는 것을 스택 오버플레이 이 어디죠? 스택 브릿지 올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유튜브나 비디오 영상 밑에다가 이 링크를 끌어놓을 거예요. 제목을 이름을 바꿔놔야겠네. 이름을 beginning functional JavaScript. beginning functional JavaScript. functional JavaScript. 이렇게 하죠. JS. 중에서 지금은 챕터 1, 챕터 01. 자, 이렇게 해놓고 요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고 바로 영상 밑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로 연결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이 책이 요 책이에요. 이 책의 챕터 1부터 해서 쭉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안에 있는 요 책들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과가 있겠죠. 정리를 하는 걸 하고 이 책의 짤막짤막하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냐니까 a function must always take an argument. 그러니까 function은 언제나 argument를 take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 functional programming의 어떤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principle. Principles of a functional programming. FP입니다. 첫 번째, function은 반드시 argument를 가져야 된다. argument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OOP 할 때는 argument 없이 function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const equal 이렇게. 이걸 return 그냥 뭐라고 할까요? 5? 간단하네. const myfn equal 이렇게 되겠네. 그런 다음에 console log my fn 하면은 console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function이다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function이라고 하는 것만 지금 이 my fn 자체는 여기에는 function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variable 그죠? 이 variable이 뭐냐 하는 것부터 문제 되는데 variable contains value를 담는 게 variable입니다. 그럼 value는 뭐냐는 거죠. valu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이고 데이터 속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1, 2와 같은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리스트 혹은 array도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펑션도 데이터라는 거죠. 이런 펑션 자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 이 데이터와 여기 있는 이 데이터 다른 데이터들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이 펑션은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 실행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동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방금 펑션이 이렇게 O로 딱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yfn fn하고 다르다는 거. 뭐가 다르냐니까 myfn을 이렇게 한건 다른 겁니다. 이거는 myfn을 실행한 결과이고
요거는 my at 프레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시하자 그러면은 function은 뭐 같으냐니까 function equal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예요. 동사이고. 그리고 나머지 other data type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얘들은 명사입니다. 나온 전에 그죠? 자 그러면은 형용사 부사 이런 건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거죠. 형용사 adjective, adjective 부사 adverb 뭐 조사 auxiliary 이런 건 다 어디 갔느냐. 전치사도 있죠. 이런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인공 언어에는 없고 자연 언어에는 인공 언어를 축소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표현력이 자연 언어가 훨씬 더 인공 언어에 비해서 표현력은 풍부하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렇고 그것이 펑션이 항상 아규먼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런 방식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하지만은 그러나 S는 OK, but functional programming에서는 No. 하지 말아. 왜 그렇게 하지 말았냐니까 밑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a function must always return a value라고 돼 있죠. function은 항상 어떤 값을 return해야 되는. 지금 return하고 있는 것이 이런 값이잖아요. 그렇죠? 값을 return하지 않는 function도 있죠. 그러니까 OOP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떤 겁니까? 또 constant fn2에서 뭔가 있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으면 그냥 보이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이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nothing, null 혹은 undefined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OOP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functional programming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값을 리턴하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니까 only on is the receiving argument. 항상 자기가 받은 argument만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지 outside world, 다른 외부 세계와는 상관없이 function이 동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건데 요거 이제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your cost tax rate in percent. 퍼센트로 본 텍스 레이시 예를 들어서 뭐 7%다. 세율이 7%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는 cost tax calculation equal 공식을 7% 내가 어떤 price를 원가라고 해야 되나? 원가 가격 price before 텍스 세전 가격 이걸 딱 받으면은 이걸 가지고 세율을 계산한 다음에 뭘 리턴하느냐니까 price after tax 그리고 price plus tax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죠? tax 이걸 한번 계산해보자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럼 뭐 수식을 뭐 적어야 되겠죠. 100%, 100분의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price before tax를 100으로 한 다음에 곱하기 해서 뭐 해야 되나요? price before tax 더하기 tax plus tax rate. tax rate in percent. 요렇게 하면은 대충 뭐 비슷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price 플러스 텍스에다가 값을 예를 들어서 670원짜리 딱 그러면 이 가격은 얼마냐 세금을 합치면 얼마냐 이 말이잖아요. 이걸 컨솔로그 해볼까요? 컨솔로그 해서 이 녀석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53.9 이렇게 나오겠네요. 53.9라고 하는 것이 이 7%의 세금을 합친 가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외부의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그것을 불러와서 펑션 안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만약에 if
summon change the value. 그죠? Then all functions which depend on the value will be affected. 누군가가 이 지금은 이제 컨스트니까 별 상관 없습니다만 let을 해서 누군가 바꾸는 거죠. 그래서 tax rate in percent 이걸 글자가 안 보이네요. 이걸 바꿔주는 거죠. 7%에서 올해부터는 세금 8% 올리겠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것을 다시 한번 밑에 내려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53.9에서 54. 요렇게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펑션에 똑같은 인풋이 들어갔는데도 리턴되는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unpure라고 얘기합니다. unpure 정의할게. unpure. unpure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equal 이것은 even the same input the same function return different result.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뒤에다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펑션, 똑같은 펑션이에요. 똑같은 펑션에 똑같은 인풋이 70 들어갔는데 리턴 되는 값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unpure function이라고 해요. 펑션. 그럼 pure function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pure function은 간단하죠. 반대입니다. pure function은 뭐냐? 이거는 when input are same, their result should same. 만약 인풋이 같다 그러면은 그 결과들도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죠. 70이 들어왔으면은 결과도 반드시 같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바꿔주자면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바꿔주는 방법은 요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넣고 요 부를 때 이게 어떻게 되나요? 얘에다가 7% 넣고 얘는 8% 넣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가 그래도 결과는 보면 똑같이 우리가 멍뚱이 있네. 그러면 결과는 그래도 결과는 똑같이 5 AX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똑같이 여전히 똑같죠. 똑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인풋이 다르잖아요. 인풋이 70이고 7이 들어가 있고 얘는 70이고 8이 들어가 있죠. 인풋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른 거지. 만약에 인풋이 둘 다 같다면은 77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결과가 같아지는 거예요. 인풋이 둘 다 8이면은 또다시 둘 다 결과가 같아지는 거죠. 인풋이 같으면은 결과도 같게끔 펑션을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요것을 unpure function을 pure function 형식으로 바꿔준다는 말이고 functional programming에서는 모든 펑션들은 항상 이렇게 pure 해야 됩니다. pure한 방식 인풋이 같으면 결과가 같을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의 x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의 y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영수학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영수학 영수통합 링크가 잘못됐군요. 영수통합 1A 영수통합 1C 알지브라 1C 초급 4년차 알지브라 2A 2B 여기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수업들하고 같이 여러분 진행을 하시면 바람직합니다. 여기 있는 수업들은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수업들이에요. 이후 수업들은 조금 유료화되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영수학 올라가 있는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이건 수학계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함수의 정의죠. 그렇죠? 이게 함수의 정의. The definition of a function. 함수의 정의가 x가 같으면은 그 x에 대해서 하나의 반드시 하나의 y가 있어야 된다.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알지브라 기초, 수학 기초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수학을 전혀 모르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펑션의 정의에 가장 적합하게끔 펑션을 구성하는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과정에 쓰나도 우리 펑션을 쓰지만은 OPS 펑션은 수학에서 말하는 펑션과는 다른 형태로 쓰고 있는 거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펑션은 수학에서 정의한 펑션과 같은 형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되시죠? 그럼 밑에 하나 더 볼까요? 펑션과 메서드가 있는데, 펑션은 그냥 펑션입니다. const fn3 할까요? fn3 equal 뭘 받아서 뭔가 뭐라 할까요? 뭐 hello. 이게 펑션입니다. 내가 이제 펑션을 호출하면 fn3 이렇게 하면 여기에 펑션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위에 있는 거는 뭉땅땅 그냥 좀 막 냅둘게요. 이렇게 호출하는 거. 여기에 펑션이고, 그럼 메서드는 뭐냐는 거죠. 메서드는 오브젝트 속에 넣는 겁니다. obj. obj 해서 여기다 넣고 fn4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I'm 팩티로 해야 되겠군요. I'm in an object 이렇게. 그래서 얘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호출할 수가 있나요? 호출하려면 obj.fn4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넣어주면 얘를 호출해서 I'm in object가 호출되겠죠. 여러분 console log 해보시기 바랍니다. console log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움직이면은, 그래서 혼자서 움직이면은 얘는 펑션이고, 그렇지 않고 오브젝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건 메서드입니다. 클래스 인스턴스에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 그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오브젝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오브젝트 속에다가 펑션을 담는다는 의미예요. 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틀에 불과하죠. 자, 그리고 밑에 또 한 가지 더 조치가 있는데, 서브스티튜션 모델, 패러렐 코딩 앤 캐싱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여기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퍼런스는 const identity라 할게. identity equal i를 받아서 i를 리턴하는 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identity 1 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1을 리턴하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뭐 어떻게 되나요? console.log에서 console.log identity 1 녀석을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equal 1이다. 그죠? 그럼 뭐라고 뜨나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true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들어갈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갈 자리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걸 substitution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substitution 모델.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functional programming이고, OPS는 이 substitution 모델에 안 먹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같은 펑션이라 하더라도 리턴되는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펑션에 인풋이 같다 하더라도 리턴되는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substitution 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PS 리턴되는 값은 컨텍스트와 스코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 수업은 중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기초 수업은 받고 왔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요.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기초 수업부터 먼저 받고 오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기초. 이 수업은 중급이니까 조금 레벨이 올라간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옆으로 좀 샜네요. 그래서 OP 같은 경우 OP you can do substitution
그런데 왜? Why? 왜 그러냐니까 the return value. Return value of a function. 그죠? Is determined by scope 혹은 context 혹은 environment 주변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컨텍스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 이거잖아요. 봤던 내용 플러스 텍스트 그죠? OP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 이게 주변 환경이에요. 펑션 외부에 있는 것은 다 주변 환경입니다. 외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외부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죠. 그죠? 그런데 OP의 경우에는 이 외부가 내부로 들어왔죠. 아규먼트 형식으로 내부에 들어왔잖아요. FP 같은 경우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외부에 있던 모든 변수들을 아규먼트로 해서 내부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니까 플라이스 플러스 텍스에 들어가 있는 이 값, 요거죠. 요거는 항상 똑같은 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고 요것은 뭘로 바꿀 수가 있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equal 요것과 같단 말이에요. 요것과 true로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느냐니까 이걸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OPS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OPS는 이 값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OP입니다. 그런데 Functional Programming은 절대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펑션에 이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이 결과값은 이거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따라서 무슨 뜻이냐니까 팩토리알 같은 경우 있죠. 팩토리알 해서 99 팩토리알을 구해라. 그럼 이거는 뭐 어떤 의미죠? 이거는 뭐 결국 이게 99 곱하기 98 곱하기 97 곱하기 이렇게 줄줄줄줄 나가는 거잖아요. 줄줄줄줄 나가지고 어떤 값이 뭐 어떤 값이 주르륵이 나오겠죠. 이게 뭐 맞는 값인지 틀린 값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한번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럼 이 값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에 혹시 이 식을 이 펑션을 보게 되면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요걸 대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펑셔널은 이게 가능해요. 왜냐니까 하나의 펑션이 있고 인풋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 리턴 값은 항상 같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을 보게 되면은 계산하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서 쓸 수가 있다. 이게 Substitution 모델이 되는 겁니다. OPS는 이게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Parallel Coding이 가능합니다. Parallel Cod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Parallel Coding이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뭐 다음에 얘기할게. 다음 Caching. Caching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장해놓고 결과값을 저장해놓고 다음에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결과값을 불러쓸 수가 있다. 이게 아이덴티티 모델.